체계적으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능을 구비한 훈련기가 필요하겠죠. 우리 군이 육, 해군 헬기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약 1,700억 원 규모로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4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까지 최신 디지털 기기판, 전술항법장치 등이 장착된 벨 505 훈련용 헬기 40여 대를 새로 들여오기로 한 건데요. 우리 군이 운용하던 훈련용 헬기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벨 505는 어떤 기체일지 들여다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게 있어야지 리얼웨퍼 제작진들이 힘이 납니다. 회전익 항공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헬리콥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조종사, 즉 회전익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용 헬기가 먼저 필요하죠. 운전 연습을 하려면은 차가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때문에 기초 입문 과정에서 사용할 훈련용 헬기는 당연히 필수인데, 어떤 기종의 훈련용 헬기를 쓸 것인지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현역 헬기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약간만 고쳐가지고 훈련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훈련 전용 헬기를 따로 구매해서 운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소형의 훈련 전용 헬기를 운용하는 비율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 경우에는 바로 이 훈련용 헬기로 꽤 오랫동안 골치를 앓고 있었죠. 바로 우리 군의 훈련용 헬기 대다수가 매우 노후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육군의 경우 500MD와 수리온을 훈련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뭐 수리온이야 뭐 생산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노후화 문제 이거 없죠. 근데 500MD는 얘기가 달라요. 1976년부터 도입된 기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미 운용한 지 40년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이 헬기에 교관보다 나이가 많은 기종들이 득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작전용으로는 꾸준히 퇴역이 진행 중이고요. 해군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요, 육군보다. 해군은 그동안 알루엣3라는 헬기를 훈련용으로 쓰다가 얼마 전부터 UH-1H를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육군의 수리호는 가장 처음 만든 것도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확실히 따끈따끈한 신상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군은 알루엣3도 그 뒤로 UH-1H도 모두 노후화가 심각한 기종입니다. 알루엣3가 도입된 시기는 1977년, 어이구야. 얘도 거기 탄 교관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기체예요. 비록 북한 간첩선을 겹치시키는 등 정말 전과도 올리고 많은 활약을 한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노후화가 됐고 대체 기종도 도입되어 가니까 원래 임무인 해상작전 헬기로는 도저히 운용이 안 되겠다 해서 2007년에 퇴역하고 훈련용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마저도 2019년에 전부 퇴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루엣 대체용으로 등장한 UH-1H가 오히려 더 늙었다 이겁니다. UH-1H는 우리 군에서 1968년부터 운용됐어요. 68년. 이건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80대 노인분이 은퇴하셨더니 그 후임으로 90대가 왔다. 약간 좀 그런 느낌? 아 참. 아버지가 은퇴돼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기체의 노후화가 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훈련 임무와 작전 임무를 비교해보면은 작전 임무에 비해서는 훈련 임무가 기체의 부담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노후화 기체가 훈련기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으로 치면 노인이거든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유지보수예요. 모든 기계는 사실 유지보수만 철저하게 하면 100년 만년 다 쓸 수 있는데, 문제는 100년 만년 동안 부품이 계속 오냐, 이게 완전 문제거든요. 여기에 또 훈련 효과도 의구심이 생기는 게, 우리 군의 헬기 전력은 갈수록 현대화가 진행 중이죠. 거기에 작전용 헬기들에도 다양한 첨단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UH-1H나 500MD같이 60년대 기술로 만든 이런 기체들에는 첨단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훈련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구형 기종으로만 훈련을 한 다음에 작전용 헬기에 탑승하면은 조종사가 헬기의 기능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 2015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훈련용 헬기 도입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정이 좀 늦어지다가 2022년 5월 미국 벨사에서 만든 벨 505 헬기가 훈련용 기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벨 505는 어떤 기체인가요? 예, 제트레인저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벨 206이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트레인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경찰용이라든가 농약 살포 같은 공중사진 촬영 같은 이런 용도로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바로 이 206의 후계 기종입니다. 제트레인저 X라고 불리고요.
기체 자체의 무게는 1톤이 채 안 되는 작은 헬기지만 그래도 최대 5명은 탈 수 있고요. 속도도 최대 232km, 무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훈련 중에 헬기를 이용해서 대처해야 될 만약에 상태가 생겼을 때 또는 유사시 연락이나 부상자 후송 등의 다른 임무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군용은 물론 민간용으로도 해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7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헬기라 앞서의 노후된 기체들에선 기대하기 어려웠던 첨단 장비를 통한 훈련 효과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벨 505는 10월에 해군에서 최초 전력화를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3대가 도입됐지만 내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국산 상용 헬기인 LCH가 완성되면 그걸 이용해서 훈련용 기체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LCH의 완성과 생산을 기다리기에는 기존 훈련 헬기의 노후도가 좀 심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서두르는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벨 505의 도입으로 기초비행과 계기비행 훈련을 동일 기종으로 다 할 수 있게 됐고 그 덕에 신속한 조종사 양성은 물론 유지비 역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군의 새 식구가 된 벨 505. 앞으로 미래 헬기 조종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해서 국방력 강화에도 일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